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성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기호 2번 양양자입니다. 지난 4월 총선 생각만 해도 먹먹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분은 저의 어머니입니다. 호남 시골 할머니들이 다 그렇듯 무릎이 좋지 않습니다. 평생을 쪼그리고 앉아서 땅만 파다 보니 열에 일곱은 인공관절을 달고 사십니다. 팔순이 다 된 엄마는 인공무릎으로 광주 서구 곳곳을 큰절을 하면서 다니셨습니다. 내 딸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며 다니셨습니다. 제가 오빠 둘에 남동생 둘, 가운데 고명딸입니다. 자식 다섯 가운데 단 하나 있는 딸의 공부를 마저 시키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한풀이 하듯이 선거운동을 하는 엄마의 모습이 애달팠습니다. 양양자만 겪었던 일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많은 여성이 겪었던 일입니다. 가난해서 못 가르쳤고 그 가방끈이 다시 차별로 이어진 삶이 여성의 삶이었습니다. 그 미안함, 그 죄책감이 한으로 남아 서로가 서로의 삶을 연민하며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정치가 무엇입니까? 딸의 삶이 안쓰러운 엄마의 마음을 보듬는 것이 여성의 정치입니다. 딸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성의 정치입니다. 정치가 세상이 여성의 삶과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여성의 정치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를 여성의 삶의 보편성과 공명하는 조직으로 만들겠습니다. 때로는 사랑방이 되고 때로는 든든한 언니가 되는 여성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의 삶과 우리의 정치를 하나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양자를 사용하십시오. 양양자를 사용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주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호남 정치가 구시대의 정치 복원이라는 잘못된 길을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정권 창출의 희망이었던 호남이 정권교체의 걸림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당의 대선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말해야 될 귀중한 시간에 또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 두렵습니다. 호남의 의석을 장악한 구시대의 정치는 지분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긋지긋하게 들었던 호남 소외로는 내년 대선에서도 되풀이 될 것입니다. 이제 호남은 복원이 아닌 미래를 말해야 합니다.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은 바로 양양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키우고 있다. 그 진심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정권교체의 선두에 호남이 설 수 있습니다. 양양자는 전국을 다니면서 호남 없이 집권 없다고 외칠 것입니다. 광주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은 양양자 없이 호남은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길이 집권의 길입니다. 그 길이 호남 정치의 미래를 개척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때 저의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25살 광주 청년은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이었습니다. 뭘 하고 싶냐고 물으니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아 호프집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청소 알바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공을 살리라 했더니 그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호남은 그 건실한 청년이 꿈을 펼칠 자리도 산업 기반도 일자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호남의 미래를 맡겨주십시오. 양양자를 선택해 주십시오.
영양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영양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이윤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1981년 3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한 달이 가지 못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리다가 경찰에 끌려가며 한 선배가 울부짖던 말, 광주 학살 주범 처단하라 였습니다. 그렇게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군사독재에 맞서는 운동권 학생이 되었고, 5월 광주는 제 20대 청춘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수배 생활에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딸 아들 두 아이를 억척스럽게 키우면서도 5월 광주의 정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1996년 김근태 의장님을 도우며 민주당에 입당했고, 당원으로, 당직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하고, 비례대표를 접고 우리 당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재선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재선의 그 높던 벽도 넘었습니다. 저 유은혜는 광주 출신이 아닙니다. 호남의 특별한 연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5월 광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광주는 유은혜의 정치적 뿌리입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빛고울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민심, 호남 민심은 바로 정권 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것, 강력한 실행력을 갖는 것, 바로 이것이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필승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이번 필승 지도부는 말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선당후사해야 합니다.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포용하면서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일, 저 유은혜가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여성위원장, 여성 최고위원은 원, 내외 구분 없이 모든 여성 조직을 책임지고 대표해야 합니다. 위원장 혼자가 아니라 253개 지역 여성위원회, 시도당 여성위원회, 지방 여성위원, 여성 국회의원까지 모든 여성 당원이 적재적소에서 빛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과 조직, 국회를 잘 알고 새누리당 현역 여성 최고위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유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유은혜를 필승 지도부에 여성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저 유은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81년 5월
이 노래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봄볕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 80년 5월 광주를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유은혜 여성부문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유은혜 후보에게 응원의 박수.